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의 취지 두 번째, 작가 출판인 독자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제 그 동아시아 소설과 유럽 소설, 아프리카 소설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 강의에서 더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 소설의 그 전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것은, 중국 소설이 먼저 나타나고 다른 나라 소설은 뒤를 이었다. 막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소설의 그 작가 표기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소설은 고전 소설의 종수가 한 800종 되는 걸로 지금 계산되지만은 작가 이름을 알수 있는 것은 그저 10명을 오르내릴 정도입니다. 그 중에도 확실하게 누구 작품이 인지 아닌지 몰라서 시비하는 게 많습니다. 즉, 대부분의 소설이 우리는 작가 이름을 알수 없습니다. 자, 이거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는가? 그런가 하면은 일본 소설은 전부 작가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 소설에서는 독본이라는, 요미혼이라고 하는 제법 글자 수가 많은 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누가 짓고 누가 그림을 그렸다 하는 게 있어요. 다 그림 삽화와 같이 출판돼요. 일본 소설의 대부분은 소설이란 말 쓰지 않고 에도시대 개사꾼이라는데, 히자기라는데, 일본의 개사꾼은 반쯤 만화책이라고 보면 돼요. 일본 사람은 글은 짧고 그림을 좋아해요. 독본이나 요미하는 걸 제외하고는 글이 있으면 그림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야기가 옆길로 조금 갔다가 돌아옵니다. 딱지본을 만드는 시대에 거창하게 앞에 표지에 그림을 그리고 돌은 또 등장인물 그림도 앞에 나온 게 있어요. 잠깐 일본식을 수용했던 겁니다. 자, 일본은 작가 이름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 작가가 본명이 아니라 필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명이 누군가 확인 가능한 필명입니다. 또 때로는 재미있는 거는 출판사 주인이 자기 필명을 내고 작품을 출판하는데 돈을 주고 이 작가, 저 작가한테 원고를 사서 전부 지 이름으로 출판했어요. 일본에 있어서 필명은 등록 상표입니다. 더 웃기는 일은 습명이라 해서 애비의 이름을 자식이 이어받아요. 습명의 풍속이 있는 게 일본이 너무 다른 겁니다. 중국이나 우리는 피휘라 해서 아버지 이름자를 피합니다. 피휘가 있는 나라하고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는 거하고 소설가가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아서 대대로 영업을 할뿐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도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대대로 지금 물려받잖아요. 일대 심수관이 있어요. 일본의 그 습명 전통입니다. 자, 한국과 일본만 이야기했는데 중국을 포함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중국은 작자 이름이 표기된 것이 상당히 많으나, 필명이고, 본명 확인이 불가능한 필명이 대부분입니다. 수호전은 신의 암이 지었다고 했어요. 금병매는 난능소수생이 지었다고 해요. 예, 신의 암이 누구고 난능소수생이 누군지 본명을 밝히기 위해서 고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은 먹거리라고 달걀들을 뜯어불렀는데 밝히지 못했어요. 예, 작자가 자기 본명을 철저히 감추고 필명을 통해서 필명을 매 들지 않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할 말이 있어서 이런 필명을 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중국 소설은 작가 소설이라고 하겠어요.
왜? 작가가 자기가 정말 세상에 할 말이 있어서 부도하게 지내면서 과거에 떨어지고 뭐 은폐하면서도 어떤 필생의 역전을 남겨서 세상에 뭘 말을 하려고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신의 암이 수호전을 쓴 것이 대표적인 예죠. 수호전은 도덕들의 역입니다. 세상에 불만을 받은 영혼홀이 모여서 이렇게 접목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내가 세상을 한번 뒤집어엎고 싶다. 그러나 본명을 가지고 쓰면 박해를 받으니까 신의 암을 썼어요. 큰 벽면은 남녀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소설을 점잖은 사람이 내가 썼다고 말할 수 없이 난능 소수생이라 해서 세상을 한번 희롱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작품을 쓴다고 해서 작가가 자기의 그 본명 확인이 불가능한 필명을 내세우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발언할 게 있어서 소설을 쓴다는 작품이 많고 그런 작품을 특히 걸작이라고 중국에서는 칩니다. 이런 작품은 중국에서는 필사본으로도 전하고 목판 출판물로도 전합니다. 필사본, 목판 출판에서. 그래서 목판 출판물만 전하면 2본이 적을 건데, 거듭 출판돼서 2본이 있고, 필사본으로 전하는 것에서 2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본을 표합해서 새로 연구를 합니다. 일본은 어떠냐? 작품을 쓰자 말자 출판업자가 가져가서 판각해서 출판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제일 인기 작가가 뭐냐면 용택마급 카카사와 박힌이라고 하는 카카사와 박힌이라는 사람이 제일 인기 작가인데. 필명은 곡정마급입니다. 벽그대의 박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유명한 남촌 이견 8견전을 쓴 사람입니다. 어떤 책의 서문에서 서울대학의 저 도서관 꼭대기 층에 경성제대부터 물려받은 일본 고서가 많이 있는데 일본 그 소설 이 판각본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배가 있는데도 교내 교수가 아무도 그걸 연구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썩히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마지막 학기에 우리 인문대학 교수 무슨 여행에 참가해서 한마디 하라 그러길래 일본문학과 교수를 써야 되고 반드시 그걸 연구할 경향이 있는 사람이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동경에 내서 고서점에 팔아가지고 그돈 공과대학 줘버려라. 그런 게 있는데 이용도 못하면 이런 문이 어디 있냐. 나는 거기에 매일 드나들고 보는데 그 짧은 일본어로 본문을 읽을 수 없으나 가끔 보면 한문으로 서문이 있어요. 아, 반가워서 그거는 많이 인용했고, 직접 원전을 이용해서, 소설의 사회사 썼습니다. 이 곡정마금이 어떤 책에서 나는 이 소설을 더 다듬고 고치려고 싶은데, 아니, 출판업자가 빨리 출판해야 된다고 뺏어가서 말이지, 작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막 푸념하는 게 있어요. 쓰자 말자, 갖다 판각하고, 성금을 주고 맡기기도 하고, 소설가가 준 거를 출판업자 지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소설은 출판업자 소설입니다. 출판업자 소설이요. 그 대신에 일본 소설은 2본이라고는 없어요. 필사본은 없으니까. 원고 받아가다고 목판해서 내옮기고 그 출판업자가 그거는 그냥 폐기 처분.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누가 그냥 보고 베끼면 자기 책안 팔리니까. 출판업이 매우 발달됐고, 출판했어요. 자, 소설의 총수가 어떻게 되느냐? 일본 고전소설의 총목록은 다 세지 못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책입니다. 우리가 800종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종수가 우리의 10배도 넘는 것 같아요. 야, 일본 소설이 이렇게 많고 우리는 적으냐? 그러나 문제는 일본 소설은 2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작자 이름이 없는 소설을 가지고 와서 베끼면서 독자가 고쳐요. 그래서 2본이 많아지고 2본이 달라져요. 한 소설의 춘향전 같은 거는 뭐 엄청 몇백 개의 2본이 있어요. 다 다른 작품.
그래서 작품의 한 종이 작품 하나라 보면 일본보다도 10분의 1, 2한데 2번이 각각 다 작품이라고 보면 우리 작품의 소설은 수는 아주 만만찮아요. 이에 대한 수량적인 검토를 누가 한번 자세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고전소설 목록 옛날에 나온 게 있는데 새로 아마 심판이 목록에 나오는지 하고 일본 중국 고전소설 목록은 아직도 미비해요. 총목록이란 게 없어요, 중국에는. 그래서 참 비교하기 어려운데 우리도 그동안에 총목록이 없다가 조희웅 교수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진전을 봤어요. 어쨌든 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 한 종을 하나라 보면 일본 소설은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는 적어요. 2번이 다 소설이라고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비등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구가 옛날부터 인벌은 우리의 배였어요. 인구가 배인데 소설이 비등한 양이라고 하면 우리 쪽이 많은 거예요. 소설의 길이를 보면 일본 소설은 난소 하토미 학겐덴 같은 게 제일 긴다고 하지만 우리 번은 그보다 훨씬 100책 이상 되는 책 작품이 있어요. 길이도 우리가 더 길어요. 자, 우리 소설은 독자 소설이라 그랬어요. 독자가 소설을 읽으면서 자기대로 고칠 수 있어요. 자기대로 독자가 고칠 수 있다는 건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날 같이 저작권법을 시행될 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데, 예전엔 저작권법이 없기 때문에 전에 번역과 창작이 구별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무가 갖다가 100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독자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일입니다. 인기가 있는 소설수록 2번이 많고, 2번이 많은 수수록 2번끼리의 편차가 심해. 그래서 그 2번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것이 원본이고 원본부터 어떻게 내려오나 이렇게 개통수를 그리려는 노력이 있는데 판판이 실패했어요. 춘향전을 가지고도 하고 사치남정기까지도 했는데 판판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2번끼리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뭐 지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이야기. 작가 소설, 출판인 소설, 독자 소설이라는 개념과 함께 남성 소설, 여성 소설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봅시다. 일본 소설은 완전히 남성 소설입니다. 남자의 관심사를 들고 색정적인 이야기를 남자 중심으로 쓰고 여자는 일회용 소모품인 것처럼 처리하는 게 많아요. 한국 소설은 독자 소설은 여성 소설입니다. 여성, 남녀 관계에 대한 여성의 상심사를 그리고 남녀가 오랜 이합을 결과하다가 마침내 결발되는 이야기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애정의 시작과 결말에 의해서 여성이 굉장히 적극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설이 출판인 소설이라는 거하고 남성 소설이라는 거하고 표리 관계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만지니까 소설을 사다 읽어요. 여자들은 그런 독서에 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자층이 없었고 또 관심사가 남성이어서 여자들은 그니까 없었어요. 우리는 독자 소설인도와 여성 소설, 여성의 관심사를 더 존중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남성 소설과 여성 소설의 성격을 함께 다 가지고 있어요. 남성 소설 쪽에 좀 치우쳐 있어요. 중국의 여자들의 그 문자 해독력이 낮기 때문에 작품을 읽기가 힘들었지만은 여성의 관심사가 없는 거 아닙니다. 가령 여기 금병렬 보면 금병렬은 서문경이라는 호색안이 여러 여성들과 놀아나는 이야기인데 여러 여성 중에 주인공 위치에 있는 누구죠? 예? 금병매 여장 교수 방금요. 방금년 방금년 이야기가 서문경이 죽고 나서도 방금년 이야기가 계속돼 나옵니다. 서문경 전인 동시에 방금년 전입니다. 남성 소설이지만 여성 소설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작가 소설, 독자 소설, 출판인 소설, 독자 소설이라는 구분을 세계 소설사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가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같은 독자 소설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이것이 한국 문화의 한국 소설의 엄청난 특징이고 한국 소설이나 문학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입증해 줍니다. 한국은
여성의 나라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남성 소설과 여성 소설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널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블란스 소설은 여성 소설적 특징과 남녀 소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독일 소설은 아주 남성 소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괴테가 베르테르를 쓰면서 편지의 수신자를 자기 친구로 하고 여성 주인공 롯데로 하지 않은 것은, 롯데가 편지를 받으면 단 한두 줄이라도 답장을 써야 되는데, 괴테는 여성 소설을 편지를 쓸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전부 남자 글밖에 못 써요. 그 앞에 루소의 누벨 엘로이즈라고 있어요.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이야기. 그걸 보고 괴테가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본땄다는데, 루소는 남자 소설은 편지는 완전히 남자 문체를 쓰고 여자 소설은 완전히 여자 문체를 써라 봐라. 나는 둘다 한다 하고 과수연한 자랑하는 거 보고, 괴테는 아주 부럽기는 하지만 못하니까 추신자를 친구로 하는 편법을 사용해서 우수한 작품을 낸 게. 그것도 왜 남자들이 또 그런 거 읽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베르테르 읽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머저리 같은 남자가 많아가지고 그 사업이 당대 인기를 끌고 오늘도 세계 명작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남성 소설이나 여성 소설이라는 것은 세계 문학을 소설을 얘기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한일 간의 차이가 명백해서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돼요. 한국과 일본이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많은 부분에서 세계 전체 이쪽 끝과 이쪽 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한 이야기죠. 자, 이 정도 하고 토론 시간 많이 가집시다. 한일 간에 비슷한 것 같아도 세상에 이끝 끝과 저 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중국 소설은 작가 네. 소설이고, 그다음에 일본은 출판 소설, 한국 소설, 독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독자 소설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 힘들어요. 그건 하셨는데요. 이해가 없어. 그럼 작가 소설과 출판인 소설의 경우에는 다른 차이가 소설을 있을까요? 두고 작가와 출판일에 밀고 딴 길은 계속돼 왔어요. 그러다고 소설의 출판에 관해서 한국 소설이 저 소설의 사회에서 비교를 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영국 리차드슨 같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작가인 동시에 출판업자예요. 자기 책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쌍달 같은 사람은 적과 흑을 출판 계약서가 남아 있는데 출판업자가 농간을 부렸는지 작품이 안 팔렸는지 계약서대로 돈을 못 받고 힘들어했어요. 괴테는 자기는 작가이기는 하지만은 고타라는 출판사하고 잘 지내서 출판인을 잘 구슬러서 당시 독일에는 저작권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쇄를 챙기고 호화판 괴테전집을 만들어서 독일 사람이 우리도 이런 훌륭한 자가 있다는 역대인식을 자극해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작가와 출판업자의 밀고 당기기를 가지고 소설사의 많은 부분을 재밌게 서술해 나갈 수 있어요. 그 괴테가 그런 참그 괴테는 자기 집안 대대로 그런 경영에 능한 그런 시민 집안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는 뭐 놀고 먹어도 됐고, 그런데 이 괴테 자신도 굉장히 그런 처세 능력과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은 그때는 저작권법이 확립될 수 없는 게 나라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법이란 것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그 국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게 독일의 후진성이었죠. 불란서는 통일 국가를 만들고 법이 앞서서 출판업에 그 저작권이 확립되어 있는데, 영국과 불란서의 저작권법이 많이 달라요. 전국의 저작권법은 출판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불란서의 저작권법은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불란서는 작가의 권익을 전부 인권의 하나로 취급했어요. 영국에서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팔아서 이문이 남으면 작가에게 조금 떼주는 겁니다. 불란서에서는 애초에 인쇄를 지불하는 것이 제작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란서식 대륙의 저작권법이 오랫동안 시행했는데 영미 저작권법이 이게 아주 선진이라고 해서 그걸로 막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익이 남으면 좀 떼주는. 그러니까 인쇄가 이익분배냐, 제작비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불란서식 그 인권의 하나로 파는 저작권법은 공연물의 저작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출판하자고 공연했을 때 원작자의 권리를 굉장히 존중했는데 영미에서는 인쇄물의 그 권리만 주장해. 그런데 문화부에서 지금 문화부 옛날 문화부에서 출판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나는 이렇게 평했어요. 도둑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편법을 개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영미 저작권법은 출판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출판해놨는데 저놈이 또 출판하면 안 된다는 권리예요. 영미 대륙의 저작권법은 내 저작물을 출판해놓고 저놈이 돈을 떼먹으면 안 된다 이게인데 그래서 영미법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앞선 법이라고 지금 밀고 나가요. 저작권의 역사를 모르고 난 출판과 저작의 관계를 따지느라고 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따졌어요. 예외적인 질문 같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독자 소설이고 여성 소설이 이제 판명이 됐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검은 생활사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 주신 여성 소설 필사본이 많은 그런 것하고 주방가사나 아니면 내방가사 그걸 서로 연관시킬 수 연관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 문학이 가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요. 크고 중국에는 이제 그 문자가 여성이 해당하기 어려워서 큰 지적했는데 무술자 수설한 게 발견됐다죠. 여성끼리만 사용하는 문자가 있었어요. 그걸로 일부 창작을 했는데 그렇게 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훈민정음이 이게 그 여성 문학이 발전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걸 재평가해야 돼요. 여사는 일본, 가나도 물론 여성 문학의 발달에 기여하지만 일본, 가나의 글쓰기는 그게 일본어가 그 음절수가 적고 동음 이의가 많아서 한자를 변기하지 않으면 참 전달이 어려운 조건 때문에 한자 공부에 부담이 커요. 우리는 별 반대로 한글만 적어도 되고 그 장서각에 보면 언문으로 된 시경이 있다고 그랬죠. 시경의 본문을 한글로 적고 뜻을 적었어요. 여자들은 한자 한 개도 없는 한글로만 된 시경을 가지고 시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어문 생활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야기했죠.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가 있으면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국문으로 쓴 거예요.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실은 국문으로 썼어요. 중국 사람 못 보게. 연행력 중에도 어떤 거는 아예 원본이 국문인데 왜 그랬느냐. 중국 사람 보면 거북할 내용이 있어서. 선생님, 그 남성 소설, 여성 소설의 개념을 유럽 소설에 적용을 해보면 대강 어떤? 유럽 소설에서 본 영국 소설에는 일부가 완전히 여성 소설도 있어요. 불란서는 남녀 소설, 여성 소설의 성향이 강하면서 남녀 소설이고 그 다음에 독일 소설은 남성 소설이고 러시아 소설은 일반적으로 남성 소설이라고 하겠는데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를 쓴 거 보면 여성 소설의 성격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여자의 심리와 여자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문학이 가지는 큰 폐해가 남성 소설로 기울어져 있어요. 괴테도 그렇고 토마스 만도 그렇고
헬만 헤세도 그렇고. 헬만 헤세도 그렇고. 헬만 헤세는 그래도 뭐 미문을 쓰지만은 그 토마스 만이 무슨 그 철학극적인 은서를 크게 늘어놓는 거, 주인공 하나가 입을 열면 그 얘기가 몇 페이지 넘어가는 거, 그거 참 아주 악습이야. 현학적인 장광설을 늘어놓기 좋아하죠. 한국이 여성 소설인 것과 그 다음, 근데 다음 시대가 여성의 시대라는 것과. 예. 지금 당장도 한국에서 작품이 팔리고 독자를 많이 하는 것은 뭐 여성 작가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여성 소설의 국제적인 진출도 더 하고, 그것과 다음 시대가 여성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 중심의 시대로 전환하는데 한국이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다만 여성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세계 전체로서 여자 철학자는 거의 없어요. 철학적인 사고까지 갖추어야 여성이 앞설 수 있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갖추지 않은 채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큰 의문입니다. 여성은 철학이 없는 것은 제일, 철학자가 없는 것은 제일 큰 두더지이고, 작곡자도 별로 없어요. 짧은 곡은 짓는데 교향곡 같은 걸 잘 짓지 못해요. 그런 교향곡을 짓을 수 있는 능력, 작철학할 수 있는 능력이 본원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어떤 사회적인 관습 속에서 그렇게 됐는지, 또는 남성과는 다른 형태의 철학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지, 세 번째 게 정답일 거예요. 철학을 하되 남성처럼 관념적인 장광설을 늘어놓지 않고 더 날씬하고 더 선명하게 철학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여론문학의 앞길과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여성 소설이라고 했을 때 그 여성 비하, 여성의 권입. 여성 소설이라는 여성 비하, 여성의 관심사, 여성 위주로 소설이 전개 나가요. 구몽과 이제 금병매를 내가 비유를 자주 하는데, 여자는 2층 다락에 있고 남자가 밑으로 지나가요. 둘이 눈이 맞아서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금병매는 위에 있는 여성을 지나가는 남자가 보고 노파를 시켜서 연락을 취해요. 구몽은 위에 있는 여자가 남자,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연락을 취해요. 상황은 같은데 누가 나서서 그 관계를 주도하느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던 여성 진채봉과 아내라던 양소유가 거기에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눈을 맞추고 파란만장한 시비를 거쳐서 마침내 그 상에 이어진다는 게 구몽의 큰 줄거리입니다. 거기에 물론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전부 되지만, 그러나 금병매는 위에 있던 방금년을 지나가던 서문경 유학해서 자기 애첩으로 삼고 벌어지는 이야기가 금병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물론 다른 여성들이 끼어듭니다. 그것은 정밀한 설정이 반대로 움직여지는 아주 명백한 예입니다. 구몽은 2처 6첩 8 여성과 한 남성의 관계를 거쳤으니 남존엽이고, 남성 중심의 소설의 대표적인 예다. 여성의 인권이 심하게 유린됐을 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모든 관계가 전부 여성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사회적 신보에 따라서 주도하고 관계를 맺어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구몽이 엄청난 인기를 끈 비결입니다. 구몽이 남성 중심의 소설, 구몽의 한문법은 남자가 애독했습니다. 구몽본은 여자가 애독했습니다. 어느 것이 앞섰냐 말할 수 있어도 여성이 애독하는 구몽본이
더 선행하는 것이요, 더 본질적인 것이요. 거기에 힘입어서 한문본도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금문본이냐 한문본이냐, 남성소설이냐 여성소설이냐 다툼이. 한국에서도 한문소설은 남성 위주고 국문소설은 여성 위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국문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장편은 국문본밖에 한문본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중일 소설을, 세계 소설을 이렇게 한눈에 보고 참 큰 그림을 그리기는 쉬우나 세부를 메워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힘이 들어요. 아,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생각이 어려워요. 외국어 해독 능력이 다르고 장기가 서로 상보적인 몇 사람이 공동으로 큰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큰 연구를 지어낼 수 있는 어떤 연구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총설계죠. 시공은 차차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전체 설계는 지금 마련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가 안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국 문학 한 사람이 각기 그 나라 학풍에 매료돼 가지고 그 나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큰 작업을 위해서 이쪽에 눈을 돌려야 돼요. 전문 지식을 큰 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일본 고전소설 깊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 일본 고전소설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서울대학 도서관에 일제시대에 모아놓은 그 고전소설 판본들을 영수할 수 있는 교수는 서울대학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대문학 교수는 한국인을, 일본 문학 전공이 생기고 현대문학 교수는 한국 사람을 생겼고 고전문학 사람은 일본 사람 데려다 놨어요. 고전문학 한다면 저 건너뛰어가지고 만인이 다 하는 겐지모노를 하지 에도 시대의 개사고 이 동네는 엄두도 못 내고 일본 사람도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도 열심히 연구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사실은 문학적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뭐 떠들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문학적 가치 있든 말든 하나의 그 사회 현상으로서 어문 생활로서 또 일본 문학의 특징과 관계해서 당연히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데 일본도 별로 연구하는 여리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소설도 아직도 망망대해고 전체 목록도 없고 맨날 떠드는 작품만 또 떠들어요. 문학사가 자세하게 나와도 뭐 내내 하던 소리를 또 해요. 전에 안 다루던 작품 다루었다는 것을 별로 볼 수 없어요. 소설은 학자의 능력과 인내력을 시험하는 큰 도전입니다. 우리 고전소설도 화통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요. 문학통사에서 되도록 많은 작품을 거론하라고 했는데 그 이상 시야가 확대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실한 연구를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교수 생활이 바쁘고 뭐 보직한다 뭐한다 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연구가 바람직하게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연구 교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큰 분야입니다. 읽는데 너무 시간이 그렇죠. 한중일 소설을 전공하는 연구 교수 셋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평생 동안 연구하면 많은 걸 이룰 거예요. 거기다가 서양 몇 군데 소설을 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10명이 표를 지어서 별생 연구한다면. 자, 이제 그만할까? 네. 이제 다 됐어요? 네.